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레이저 용접기의 침투 능력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능들을 위생 배관 같은 얇은 파이프 용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2mm인 구조용 강관입니다. 위생 배관 또한 이것과 비슷한 얇은 파이프입니다. 이런 얇은 파이프를 용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파이프 내부까지 관통하는 깊은 침투 용접, 그리고 파이프 내부까지 관통하지 않는 낮은 침투 용접. 우선 파이프 내부까지 관통하지 않는 용접부터 시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용접 비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별량도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파이프 내부는 어떨까요? 파이프 내부는 용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용접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이프 내부까지 관통하는 용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용접기 출력을 올려서 침투력도 높였습니다. 파이프 내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내부까지도 용접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게 용접된 것 같습니다. 작업 속도도 빠르고요. 파이프를 굴리면서 용접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하는 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얇은 탱크 용접에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이런 용접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다른 사이즈의 파이프 용접들도 시도해볼 거고요. 다른 형태의 용접들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